아, 미안해요. 아유, 뭐 미안해. 우리 재밌는데. 미안해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개베입니다. 오늘은 무주로 가자 시즌방에 놀러 왔습니다. 어, 겨울에는 보드를 타야죠. 그래서 오늘은 노숙이 아니라 시즌방에 왔습니다. 오! 아, 힐천. 힐천 할 때. 뭐야? 힐천도 모르면서. 힐천 할 때. 무주로 가자! 안녕하세요. 노숙하는 남자 개베입니다. 아. 개베로 하그랬나? 개베? 개베. 아, 개베. 아, 개베입니다. 줄임말로. 오늘은 저희 리버 뷰가 있는 저희 시즌 방에서 밖에서 굴구이 굴찜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멤버들이고요. 네, 게스트 분들 계시고요. 잘 찢네요. 잘 찢어지죠. 무가 모임장도 있네요. 자, 거의 저희 굴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굴찜. 아, 리버뷰 한번 보시고요. 자, 굴찜. 굴찜. 빠라라라라. 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아, 역시. 우리 오징어의 시즌방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 구은영님 계시고요. 오, 예이. 안녕하세요. 저희 남목군 한 명 있습니다. 앞에 남목군입니다. 올해 시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뭐 스킬 업은 많이 되셨나요? 안 됐어요. 아니요. 왜요? 좋았어요. 올해 100번 못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100번을 못합니다. 텐베이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우리 오징어잎 시즌방에 오늘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 보이시죠? 자,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개베베의 동생, 텐베베입니다. 왜 텐베요? 10세기입니다. 자, 자기소개. 안녕. 구훈이야, 대구야. 아, 반가워. 나이 더 많은 분이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래? 네. 좋아. 자, 다음. 자, 저 뒤에 학공치 옷을 입고 계신. 자기소개를 안 해요. 자, 패스하고요. 자, 다음. 아,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네, 다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눈빛이 안 좋아. 방금 전 노래 부르고 왔어요. 자, 다음 분, 저기 지금 자기소개 중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85년생 이영복입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요?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짧게. 누가 부르지? 바람이 분다. 네, 다음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성분이 한 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예.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성근입니다. 뭐 이번 출마예요? 예.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 최용산. 아이고,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린 유튜브 채널 많아요, 보는 사람. 자, 여기 저기 보세요. Hi, my name is Daniel. 아, 진짜. 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남봉꾼이 와가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템버린 갖고 와라. 아, 템버린 있어, 이거? 있어. 아, 템버린 있어. 내게 쭉 떠나가. 그 사람 이름은 하세요. 자, 하세요. 아, 아파요. 너 시작도 안 했는데 아파. 아, 이게 못 이겼어. 절대. 죽어도 못 이겼어. 오케이. 정도 맞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불려줘.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일단 너 자. 체험가. 체험가.
채영 채영 해봐. 죽어도 안 돼. 아, 야, 뒤집고 왔다. 아니 채영 앉아봐. 채영관 채영관. 봐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아 아프다고.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나왔다 우와 나왔다 우와! 야 나였어 우와! 우와! 야 다음 체험 문제 체험 문제 마침이네 마침 뭐예요 뭐예요 몸살 아니요 몸살이 아니랄게요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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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화났다 화난 표정이다 앵그리 하는 남자 개비앱입니다. 오늘은 무주 시즌방에 왔는데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와요. 아 한겨울에 비라니. 그래서 오늘은 시즌방에서 우리 안따봉님과 함께 우리 족발을 한번 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족발이 좀 커요. 족발이 커서 야, 안에 안따봉님 계시고요. 저, 자, 자 주세요. 발. 자 오늘날 앞다리살입니다. 야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이거를 통째로 보통 잘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안 자르고 통으로 오늘 통 앞다리를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핏기를 빼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한 앞으로 3시간 정도 여기 담가놓으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한두 번씩 저희가 물을 바꿔줘서 좀 핏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핏기가 작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족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식히는 작업 후에 저희가 썰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대2 2대2 좋아. 좋아. 야, 그거 그렇게 잡는 채 아니야 그거. 예.